안녕하세요.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불공정을 넘어 인생개혁을 위해 활동해온 경제민주화운동의 정책연구자, 활동가이자 입법운동 변호사 김남근입니다. 제가 대학을 들어갔던 1982년은 이제 전두환 군사 독재 정권이 한창 기승을 부릴 때여가지고 뭐 그때부터 반항심이 많이 생기면서 학생운동도 하게 됐고 그 뒤에 이제 노동운동도 하게 됐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제도가 법이기 때문에 법을 통해서 개혁을 하자 그런 생각에서 입법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변호사를 처음 시작한 게 1999년 IMF 바로 직후였습니다. 그때 이제 상인들이 그 상가 건물들이 부도가 나면서 보증금들을 전부 잃고 길거리에 나앉아가지고 이제 막 항의하는 그런 사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고 이제 상인들의 임대차를 보호하는 운동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때 만든 게 이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고요. 대기업에서 쫓겨나신 분들이 대부분 이제 독립자 영업을 못하고 프랜차이즈 가맹점 본사하고 가맹 계약을 해서 그 장사를 하게 됐었는데요. 뭐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맹점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런 부분들 개정하게 됐었는데요. 보람된 그런 입법 운동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이제 비대면 경제, 소위 플랫폼 경제가 크게 확산이 됐는데요. 매출의 거의 15에서 20% 이상들을 수수료로 내야 됩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제 우리는 자율규제다. 플랫폼의 독점이나 불공정에 대해서는 별도 입법을 만들지 않겠다 하고 있어서 플랫폼 거래를 하고 있는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이 다 몰락하지 않을까 그런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김남근 변호사는 시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오랫동안 연구해온 정책가입니다. 광장에서부터 국회까지 직접 발로 뛰며 활동해온 경제민주화의 실천가입니다. 위기를 타파할 수 있는 정책 비전과 실천력을 가졌기에 국민들을 위한 인재로 추천합니다. 사회개혁을 기획하는 소셜 디자이너, 인생 전문 법률가로서 불평등 해소, 경제민주화 실천, 인생개혁을 위한 비전을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펼쳐나가겠습니다.